지구시민 TV입니다. 요즘 모기가 완전 극성이어서 저도 밤에 잠을 많이 설치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모기향은 냄새가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천연 제품으로 모기 퇴치제를 만들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식물성 에탄올 준비했고요. 정제수 준비했는데요. 자, 에탄올과 정제수는 7대 3으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재료는 천연 모기 퇴치제에 들어간 천연 오일들인데요. 첫 번째로 시트로넬라, 그리고 유칼립투스, 레몬글라스, 라벤더 이렇게 네 가지 넣어줄 거예요. 이 모든 제품은 온라인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외 재료는 전자저울 필요하고요. 그리고 100ml 스프레이 공병, 그리고 공병을 소독해줄 에탄올 스티커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 들어가 볼까요?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100ml 공병을 소독해 줄게요. 뚜껑을 열어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안에까지. 저희가 얘가 마르는 동안 제가 미리 소독해 놓은 공병 사용할게요. 자, 뚜껑을 열어서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수 에탄올과 정제수가 7대 3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100ml니까 얘가 70g이 들어가야 되는데, 70g, 30g 들어가면은 얘가 넘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에탄올을 한 63g 넣어줄게요. 저울을 봐가면서 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일을 먼저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정제수로 채워줄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시트로넬라인데요. 곤충이 싫어하는 향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트로넬라는 10방울 넣어줄게요. 두 번째로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비염이나 기침, 호흡기 계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것 또한 곤충이 싫어한다고 해요. 이거는 5방울.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 글라스라고, 레몬 향이 나는 풀같이 생긴 허브인데,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굉장히 상쾌하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방울 넣어줄게요. 5방울.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들었던 라벤더. 항균 작용 가지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5방울. 자, 이렇게 오일을 다 넣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정제수로 채워줍니다. 자, 공병에 바로 붙기 때문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나머지 부분 다 채워주세요.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세요. 너무 쉽죠? 완성이에요. 마무리로 예쁜 스티커 붙여 줄게요. 이렇게 붙여 주면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좋거든요.
완성! 정말 간단하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용하실 때는 피부에 직접 뿌리시면 안 되고요. 옷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들고 나서는 6개월 안에 다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모기 퇴치제 만들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지구시민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